연일 평균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겨울옷 다시 꺼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까지는 낮 동안에도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상 12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토요일에는 낮 기온 1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체온 조절과 건강관리 꾸준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거의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강원과 경북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영남 일부를 비롯해서 충북과 전남 지역 곳곳에도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로 확대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한 곳이 많아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대구는 15도로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도 오르면서 모처럼 봄나들이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